안녕하세요. 쌍밥상입니다. 오늘은 제주갈치, 생물갈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비린맛 없이 바삭하게 그쵸? 맛있게 굽는 법 해보겠습니다. 제주갈치는 한 마리인데요. 제주 생물갈치입니다. 손질하는 법은 생선 코너에서 비늘을 이렇게 벗겨주는데도 살살 조금 더 벗기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까만 막 있잖아요. 이걸 다 벗겨주세요. 그래야지 쓴맛이 덜합니다. 제가 튀김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벗겨주세요. 내장도 벗겨주시고 깨끗하게 벗겨주시면 돼요. 벗겨서 씻어보겠습니다. 여기 지느러미가 있는 걸좀 잘라주시고요. 비늘 살살 벗겨주세요. 갈치 비늘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깨끗이 다 손질을 했습니다. 뾰족뾰족 해주세요. 재워놓으세요. 제가 준비한 레몬소금 살살 발라주세요. 앞뒤로 이렇게 살살 발라서 이렇게 재워놨다가 제가 튀김을 하겠습니다. 팬에 열이 오르면 갈치를 넣어주세요. 분수를 약불에서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식용유와 한 큰술 넣어주시고 갈치 넣어주시면 됩니다. 뒷면이 구워졌으면 한번 뒤집어 주세요.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제주 갈치조림 맛깔나게 하는 거 레몬소금 이용을 하면 더 담백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제주 생갈치 튀김 준비하실 때는 레몬소금을 이용을 하면 담백하고 다른 소금 넣지 않아도 레몬소금에서 간입해가지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린맛 없고 담백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